아니 그럼 이 그러니까 인터넷이랑 연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니지. 아, 인경이 자주 보네. 빵끝 한번 또. 아, 근데 오늘 네. 뭔가 더 모범생 같아 보여. 제가 학창시절에 공부 좀 잘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딱 보면 반장이나 학생회장 해봤을 것 같은데. 해본 적 있어요. 그래서 애들 앞에 대표로 나가서 아이들 투표할 때 개표도 하고 그렇게 해봤어요. 아, 그래? 아, 그러면 네가 생각했을 때 그 당시 개표하던 때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때 개표소에서 보이던 모습이랑 뭐가 다른 것 같아? 일단 규모부터 굉장히 다르죠. 공직선거 개표는 사람도 많고 개표소도 엄청 크잖아요. 그렇지. 투표지의 수도 어마어마하겠지. 아, 그쵸. 그거 한 번씩 이렇게 보면 너무 많아서 이걸 언제 다 하나 밤새도록 진짜 고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 개표 현장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보기 드문 기계를 발견할 수가 있어. 혹시 본 기억이 있어? 글쎄요. 기계? 아, 그 개표 뉴스 때 또 기계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긴 해요. 관찰력이 아주 좋아. 자, 그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라는 거야. 자, 말 나온 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볼까 해. 좋아요. 자, 인경아. 투표지 분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본 적이 없지? 그렇죠. 예, 멀리서만 봤으니까. 자, 보여줄게. 이게 바로 투표지 분류기야. 오,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이 투표지를 정당이나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역할을 해. 아, 그러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그렇지. 자, 투표지 분류기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 엄청나게 빠르지? 엄청 빠르네요. 바로 이런 식으로 투표지를 끼워 넣으면 자동으로 분류를 하는 거지. 아, 그러니까 이 분류기를 통과하면서 후보자별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아, 기술이 좋긴 진짜 좋네요. 그럼. 아니, 근데 이런 투표지 분류기에 관한 의혹이 있다는 거잖아요. 없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어떻게 의혹이 있을 수가 있을까? 네. 많이 궁금하지? 네. 자, 이 투표지 분류기에 무선 통신 장치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개표 결과 조작을 한다는 거야. 아니 투표지 분류기에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럴 수가 없어. 이 투표지 분류기는 통신 장치 자체가 없어. 그래서 인터넷 연결이 불가능해. 외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수정하는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는 절차가 있나요? 자, 검증용 보안카드를 통해서 무결성 검증 절차를 거친 후에 작동이 시작이 돼. 자, 실제 개표소에서 정당별 그리고 후보자별 개표 참관인이 투표지 분류기가 작동하는 모든 과정을 일일이 지켜볼 수가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투표지 분류기가 정확하게 분류를 하는지 그게 증명이 되었나요? 자, 틀릴 수도 있지 않나요? 궁금하지? 네. 자, 이 투표지 분류기는 정확하게 분류를 해. 그동안 선거 소송을 하면서 여러 차례 재검표를 한 적이 있잖아. 하지만 당선인이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투표지 분류기의 정확성이 입증이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투표지 분류기로만 개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그 투표지 분류기로 개표를 하고 나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사실 이 투표지 분류기는 기표 모양과 위치를 인식해서 이 투표지를 정당별,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1차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손으로 하는 개표를 돕는 보조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를 한 후에 다음 작업이 있다는 얘기군요. 그렇지. 투표지 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로 넘어가게 돼. 심사집계부에서는 정당 후보자별로 분류된 투표지가 해당 정당 후보자의 유효표가 맞는지 그리고 개수된 투표지 수가 정확한지를 개표 사무원이 육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 있어. 이 영상처럼 말이야.
이 선거 방송에서 많이 보는 장면이지. 네네. 이렇게 철저하게 운영을 하는데도 투표지 분류기 없이 수작업 개표를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니 이 많은 거를 사람이 손으로만 작업을 하다 보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피곤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정확도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유권자가 몇 명이야? 자, 개표 시간도 훨씬 늘어날 테고 뭐 사람들의 개표 사무에 대한 피로도가 가중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이 하다가 착각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개표가 오히려 부정확해질 수도 있어. 자,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지 분류기가 도입된 거라고 볼 수 있지. 아, 그 투표지 분류기가 언제 처음 도입됐어요? 2002년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때 처음으로 사용이 됐어. 투표지 분리기를 도입하면서 개표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줄게. 자, 화면에 있는 도표를 보면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해서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 개표 시간이 무려 평균 50%가 줄었고 개표 사무원 수도 53% 정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우와,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완전 절반으로 줄었네요? 아,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해봐도 투표지 분류기가 있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없으면 이게 진짜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훨씬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표장엔 뭐 정당 측, 후보자 측, 그리고 뭐 참관인, 공무원, 일반인 정말 수많은 인력들이 모여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과정을 공개하면서 개표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조작을 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니까 이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불필요한 의심이 생기지 않게 설명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투표지 분류기 공개 시연회를 열었어. 각 언론사 기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해서 보여줬어.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 무선 랜카드라는 건 없다라는 모습이 확인이 된 거지. 자,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가 제대로 분류를 하는지까지도 각 언론사 기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있었어. 역시 이렇게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 같아요. 나도 이번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고 또 믿을 만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고 신속한 개표를 위해서 투표지 분류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됐네요. 무엇보다 선거에 관련된 거 선관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 역시 신뢰해도 된다. 그렇죠.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아,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